안녕하십니까? 안양천입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 했던 거 복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번 주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페이지 54페이지를 펴보시죠. 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를 저번 주에 했죠. 일단 미성년자가 누구죠? 만 19세 미만의 자. 만 8살까지가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뭐할수 있었죠?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저작물죄 했고. 자,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은 능력이 부족하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비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할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죠. 청구권자에서 조심할 게 뭐였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자다. 그다음에 비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일단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죠. 56페이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동의 없이 하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다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도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5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특정 후견 심판이 나와요. 자, 일단 특정 후견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일시적인 후원 아니면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기 때문에 요 특정 후견인은 뭐는 아닙니까? 제한 능력자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언제 하는 거냐?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 걸 우리가 특정 후견 심판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59페이지 오시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나와요. 일단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어머니, 아버지, 친권자가 되고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법정 후견인이 된다. 법정 대리인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60페이지 오시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이죠. 다시 말하면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이러한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일단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의해 줄 수도 있고요. 제한 능력자 행위를 대리해 줄 수도 있고 또 제한 능력자 행위를 뭐할 수도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은 없는 거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서 하든 동의를 받지 않든 뭐할수 있죠? 항상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뭐가 없는 거죠? 동의권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견 감독인이죠. 자,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후견인에 대한 사무를 감독, 제한, 감시하기 위해서
구경감독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해가 상반행위죠. 이해 상반행위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가요? 후견감독인이 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61페이지 오시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와요. 일단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촉구할 수가 있다. 뭘 촉구합니까? 추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 하느냐? 법정 대리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취소에도 공부하겠지만은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돼야 된다. 능력자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 제한 능력자 여전히 제한 능력자라면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촉구를 누구한테 합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하게 되고요. 촉구의 요건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촉구 기간 내에 추인하지 않으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 뭐 한 겁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는 것과 같은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와 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다. 철회는 무엇에 대해서 합니까? 계약에 대해서 철회하게 되고요. 이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제한 능력자가 한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 이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철회만 선이 이어야 되고 나머지 것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3페이지 오시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가 만약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또는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이 속임수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고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다라고 진술하거나 단순히 자신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성년후견인이죠. 자,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64페이지입니다. 아, 주소죠. 1. 주소 해가지고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 채택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주소가 뭐냐?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민등록증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실질주의고요. 자, 우리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면 주소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따라서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일 수 있으니까 주소도 여러 곳일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복수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주소보다 조금 그 장소적 밀접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소라고 하고요. 주소가 없으면 거소가 주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주소가 뭔가요? 일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소로 하기로 정하면 그것이 뭐죠? 가주소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주소로 하기로 한 장소가 뭐가 되는 거죠? 가주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66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부재와 실종이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쭉 넘어가고 있지만 시험에 대충한 세 문제가량은 나오는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떠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번 주 강의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고요. 복습하시고 나서 이해되시면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주소지를 벗어났으면 무조건 부재자다. 주소지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닌 거죠? 부재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부재자란 주소지를 벗어났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우리가 부재자라고 하고요. 자, 부재자가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했어요. 정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국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요 선임한 수권행위에 따라서 그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면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원은 개입하게 되는데, 요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뭐 하게 되냐면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나, 다시 한번요.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정하지 않아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면 요 재산 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118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가 아닌 그러한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초과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허가를 얻고 법률 행위를 해야 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라면,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할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종자죠. 자,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생사,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해요. 이렇게 생사가 불명한 사람 우리가 실종자라고 하고요. 생사가 불명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5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1년이고요. 원칙적으로는 5년인 거죠. 자,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실종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청구는 누가 하게 되냐면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주의하실 것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같이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실종선고가 내리게 되면 이 사람은 5년이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는 거죠? 간주가 되는 거죠. 일단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실종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시점은 실종선고가 내려진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간주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단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죠.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생존하고 있으면서 한 행위 유효하고요. 나중에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한 행위도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실종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공법상의 권리인 뭐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니면 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실종선고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취소하게 되고요. 취소하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실종선고 효과가 번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적법하고 유효하고요. 다만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 실종선고로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고요. 악의자라면 이때는 전부를 다 반환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실종선고도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76페이지죠.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에. 자, 동시 사망의 추정. 자, 이게 뭔가요? 동일한 위나루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0.00001초라도 사망의 시점이 다를 텐데 우리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동시 사망의 추정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뭐 상속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죠?
동시 사망이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 사망이죠. 자,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뭔가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다만 사망했음을 확인하지 못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종선고는 뭐죠?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8페이지 오시면 법인이 나오죠. 일단 법인은 법이 인정하는 인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종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에 분류해가지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요.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은 상법의 규율을 받고요.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만 규율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법인의 본질에 대해서는 법인은 뭐죠? 실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오시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발기인,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 다음에 법인 요 개념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또 오늘 또 다룰 거니까 좀 기억해 두고 좀 이따 보자고요. 자, 80페이지 오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격의 부인이냐 하죠. 자, 이건 뭐냐면 법인 제도를 악용해서 법인 뒤에 숨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쭉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81페이지 제2항 법인의 설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